안녕하세요. 김도현 파인입니다. 제가 여기서 세팅, 마우스 세팅과 게임 세팅, 기타 등등 알려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세팅, 그리고 마우스 이런 것들을 중요한 게, 이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안경, 뭐, 스타일, 옷 같은 것도 자기만의 이제 스타일이란 게 있는데, 뭐, 그, 빗대면은, 뭐, 마우스랑 키보드나 뭐, 이런 게임 같은 거에서도 뭐 자기만의 맞는 세팅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뭐, 그렇게 하면은 게임할 때더 편하고, 불편한 거 없이, 옷 입을 때도 불편한 거 입으면 불편하니까 편한 거 찾게 되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실력 올리는 거랑 그런 것들은. 마우스는 지금 라이벌 100을 쓰는데, 이게 쓰는 게 이유가 있다면은, 그냥 저는 이거를 오래전부터 마우스를 써가지고 이게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 그때 든 생각이, 그냥 저는 좀싼 마우스를 원했거든요. 싸고, 그 다음에 좀 가볍고, 작고. 근데 이게 딱 라이벌 100이 눈에 들어오고 써봤는데, 괜찮다. 해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쓰고 있고, 제가 손 작은 편은 아닌데, 그냥 이게 뭔가 좀제손 안에 탁 감길 수 있는 느낌이라서 저한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팜 그립을 쓰는데, 이게 왜 쓰냐면은,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좀 끌어치기를 많이 하는 이제 플레이를 자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제 손목이랑 감도가 빠르다 보니까 손목을 많이 움직이고 팔은 거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되게 다른 그립을 여러 가지 써봤는데, 이게 정말 모든 손가락에 모든 힘 주면서 이제 머슬 메모리를 이제 딱할수 있을 때 적절한 이제 제 저만의 그립법, 이제 팜 그립을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대칭 마우스가 편해서 라이벌백을 이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라이벌백이라서 이제 라이벌백이 좋아서 쓰는 거예요. 이제 다른 선수들은 이제 마우스의 그 세팅, 커스터마이징 같은 거 하는데, 어떤 선수는 사포질 하거나 어떤 선수는 뭐 이런 마우스 피트에 뭐 덧붙여서 쓴다는 거나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없고, 마우스 패드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마우스 패드에 좀 사포질을 하거나 아니면 좀 중고 썼던 거를 많이 쓰는 편이죠. 마우스 패드 이름은 맥스틸 회사의 G패드라는 마우스 패드인데요. 쓰는 이유가, 제가 원래 이 강화유리 패드를 안 썼어요. 그 LW 때 야노스 선수가 쓰는 걸 처음으로 목격했고,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제가 또 감도가 빠른 유저다 보니까 스피드, 그러니까 좀 미끄러운 마우스 패드를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때 야노스 선수가 이제 이걸 쓴거 보고 딱 한번 이게 마우스를 이렇게 해보니까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거기에 딱 꽂혔죠. 그 이후로 계속 쓴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이제 이게 마우스를 이제 새로 산 분들 아마, 마우스 이렇게 뻑뻑하지? 이렇게 빠른 건가라고 싶은데, 이걸 한 달인가? 한 달? 뭐 아니면 두 달? 이상 쓰면은 이제 마우스 위에 있는 그 유리판들이 조금씩 갈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진짜 마우스 패드 장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단점만 지나면 이제 엄청 빠르고, 이제 진짜 스피드, 그러니까 제가 썼던 것 중에 제일 빠른 것 같은 느낌? 제가 모든 스피드 마우스 패드를 다 만져봤는데 이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이에요. 이제 단점 또 있다면 깨지는 거? 그거 조심하면 돼요. 네, 추가로 이 마우스 패드 장점은, 여기 위에서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천 패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날씨의 영향도 받지도 않고요. 이제 물 같은 것도 이제 막 놔도 돼요. 흐르면 다시 닦으면 되니까. 키보드는 지금 G 프로 쓰고 있고요. G 프로는 그냥 오버워치 했을 때부터 썼기 때문에 뭔가 딱히 막 찾고 그런 건 없고, 그냥 있어서 쓰는 것 같아요. 키보드의 축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딱히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키보드가 누르면은 뭐 누르는 대로 쓰는 거예요. 쓰는 거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텐키리스 쓰는 이유가,
솔직히 제가 넘버패드 있는 건 없는 거랑 차이를 말하자면 이제 게임을 할 때 이제 그 이게 팔을 넓히냐 좁히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그 웬만해서는 좁았으면 좋기 때문에 이 넘버패드 없는 키보드를 쓰는 거고 그 이유라고 하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하면은 좀 반응도가 저한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냥 쓰는 것 같아요. 키보드 키캡 바꾸거나 커스터마이징 같은 거는 하진 않습니다. 이 헤드셋을 쓰는 이유는 이걸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헤드셋 이름이 제나이저 게임 제로인데 제가 원래 썼던 제품은 이제 시베리아 쪽 헤드셋이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이걸 바꿨어요. 그 이유가 이거를 써보고 나서 느낀 건데 좀 게임 사운드가 좀 깨끗이 들리고 이제 사운드 플레이가 좀 더 깔끔하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 해서 이걸 쓰고 있어요 지금. 헤드셋 커스터마이징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모니터는 아수스 회사의 PG258Q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모니터 쓰는 이유는 이제 오버워치 리그 들어오고 나서 그 모니터를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모니터 쓰기 전에 있는 모니터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적응되고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제가 쓰는 모니터 크기가 24.5인치인데 그 이유는 딱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오버워치 리그 오고 그 모니터에 적응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 모니터를 이제 적응해서 쓰는 거예요. 뭔가 좀 막 골라서 쓰는 거는 아니고 그냥 24.5인치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냥 24.5인치에서 이제 다른 이제 크기의 모니터를 쓰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32인치 썼을 때 좀 게임 멀미가 나기 시작했었어요. 아마 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장비를 교체해서 잘 쓰지 않는 편이고요. 좀 하나 쓰면은 좀 길게 쓰는 편입니다. 저는 일단 DPI만 바꾸고요. 엔진을 이제 스틸 시리즈 엔진 3를 다운받고 레벨백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감도 DPI만 이렇게 바꿔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3화 달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버튼 4, 5번을 웬만해서 안 키는 편이라서 이거는 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꺼요. 이 마우스 뭐 비활성화 해가지고 이 4, 5번 버튼을 끄기도 하고 이거는 알아서 맞춤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 비디오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풀스크린의 모니터는 이제 모니터 해상도는 1366x768. 그래서 이거 쓰는 이유는 이제 제가 팀포트리스트 했을 때부터 4:3을 좋았기 때문에 이 오버워치에서 4:3을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좀 비슷하게 조금이라도 비슷해 보이려고 1366x768 쓰고 있고 그다음에 16:10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좀 더 적들이 선명하게 저한테는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비싱크나 뭐 버퍼링 뭐 이런 거는 전혀 쓰지 않고요. 그다음에 리미드 FPS는 300을 쓰고 있고 끝까지 쓰고 있고 그래픽 세팅은 다 낮게끔 쓴 다음에 텍스처 퀄리티는 하이만 해요. 그냥 이거는 딱 이유 없고 렌더링 스케일은 원래 75, 50, 100 이렇게 돌아가면서 썼는데 100이 좀 더 저한테 잘 맞고 잘 보이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미 UI 컬러는 이제 기본 혹은 또 제가 또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기본 변환하면서 기본 전환하면서 바꿀 때도 있는데 대부분은 디폴트 쓰고 있고요. 이제 컨트롤은 이제 센스티브 15 쓰고 있고 모든 영웅도 다 똑같이 쓰고 있고요. 브리기트나 이제 위도우 메이커 크로스헤어는 맥크리는 이제 그냥 십자선 쓰고 있고 위도우는 도트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크로스헤어도 제가 또 맨날 바뀌기 때문에 이게 맞다 이게 맞다라고는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토글 줌을 사용하는데 한 번 누르면 줌인데 제가 팀포트리스 할 때 그때 클릭 한 번만 하면 이제 토글 줌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줌하면 이제 줌 속도, 센스티브 속도는 40을 해놓고 그래플링 후 센스티브는 52로 맞춰놓습니다. 나머지 세팅은 다 똑같아요.
키 바인딩은 이제 컨트롤 들어가서 점프는 이제 휠 마우스 아래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즈키는 V키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점프로 힐 마우스 한 이유는 제가 카운터 스트라이크 할 때 이제 버니압이라고 이제 마우스 힐로 점프하는 그런 이제 기술 잡기술이 있었는데 그게 거기에 좀 뭐냐 습관돼가지고 키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저희 사운드 이제 세팅은 마스터 볼륨 다 올리고요. 뮤직 볼륨을 내렸었습니다. 안 들어요. 게임 플레이 들어와서 이제 설정은 웨이포인트 오파3 이제 거점 투명도인데 이거는 높이지 않고 아예 없어요. 왜냐면 일단은 게임을 많이 한 사람들 아시다시피 어떤 모드인지 알고 어떤 거를 오브젝트인지 다 알기 때문에 굳이 막 보여줄 필요 없고 특히나 에임 조준할 때 상대편이랑 그 오파3 이제 웨이포인트를 이제 겹쳐지면은 가끔 사라지거든요. 그 투명도가 진해지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예 없애는 편이에요. 그 딱 에임할 때 불편하지 않게끔. 소셜은 그냥 디폴트를 쓰는 중입니다. 일단은 여기 3D 세팅 첫 번째 애드저스트 이미지 세팅 위에 프리뷰에서 이제 세 번째 거 이걸 쓰고요. 이제 퀄리티는 이제 맨 마지막 걸로 이걸 쓰는데 쓰는 이유는 저도 그 외곽선이 좀 더 그 선명하게 보인다고 해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여기 미리 보기 보면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거 막 제가 쓰는 이유까지는 정확히 모르는 게 저도 이제 지인분들 통해서 이거 쓰는 게 좋다 해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데 근데 이거 쓰고 나니까 다른 세팅을 못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데스크탑 컬러 세팅은 이제 디지털 바이브런스는 80%를 올리는데 이유는 좀 더 색감을 좀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색감을 좀 게임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또 보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뭐 데스크탑 사이즈 이거 포지션은 풀스크린으로 맞추고요. 리솔루션은 그냥 저는 이제 다른 게임할 때 4:3 게임을 할 때 오버워치 말고 다른 게임을 할 때 이게 세팅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일단. 그리고 매니지 3D 세팅. 제가 3D 세팅은 제가 막 그 찾아서 쓴 것 아니고 그냥 아는 분이 이렇게 쓰면 좋다라는 이제 세팅을 골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딱 설명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따라 하실 분은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장비와 이제 세팅을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 기어 YT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